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란 잠옷입니다. 오늘은 5천년 유대인의 삶과 철학이 담겨 있는 탈무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원래 탈무드라는 말에는 위대한 연구, 위대한 학문이나 고전 연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탈무드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 토라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으로서 유대인 지혜의 두루마리 또는 유대 문명 5천년 지혜의 원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탈무드는 2000년에 걸친 오랜 방랑의 역사를 살아온 유대인들을 결속시킨 유일한 책으로 유대인이 지닌 독특한 지혜의 원천을 풀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탈무드의 본줄기는 구약 성경이지만 그 안에는 종교 이야기뿐만 아니라 건강과 예술, 음식과 언어, 인간 관계, 역사, 풍습, 교육, 의학과 수학까지 인간 생활 모든 분야를 망라합니다. 탈무드를 흔히 바다에 비유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죠. 광대한 바다처럼 그 안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기도 하고, 또 신비한 바다처럼 그 깊숙한 곳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확실히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기원전 5천년부터 서기 500년까지 구전되던 것을 10년에 걸쳐 2천여 명의 라피들이 집대성한 것으로 실로 엄청난 분량의 저작물입니다. 서기 3에서 5세기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총 20권, 1만2천조 250만 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도 풍부하고 복잡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탈무드 이야기는 이전 이야기들보다는 조금 더 종교적이고 어린들에게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책 읽으며 잠드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험담.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한 자, 험담을 들은 자, 험담의 대상이 되는 자, 모두 죽일 수 있다. 그러니 이웃의 명예를 자신의 명예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며, 이웃을 비방하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추겨 죄를 짓게 사주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살인은 단지 현세 삶을 끝낼 뿐이지만, 다른 이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은 내세까지 이어지게 된다. 남을 원망하지 않고 화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가족에게든 지인에게든. 남의 비밀을 옮기지 마라. 침묵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들은 말을 누설하지 마라. 당신이 남의 은밀한 이야기를 옮기면 사람들은 당신을 경계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미워할 것이다. 어떤 말을 듣거든 마음 속에 묻어버려라. 그 말이 흘러나올 리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비밀을 품고 있으면 그것을 털어놓고 싶어 안달복달한다. 남에게 해를 입힌 자는 다섯 가지 책임을 져야 한다. 신체 손상, 상처의 아픔, 치료비, 시간에 따른 보상, 그리고 모욕에 대한 책임이다. 신체 손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눈이 뽑히고 사지, 팔다리가 없는 사람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노예의 가치에 따라 계산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가치를 모두 따져봐야 한다. 상처의 아픔은 만약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똑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을 찾아서 얼마의 돈을 줘야 하는지 물어보고 그 보상을 해줘야 한다. 치료비는 사람을 구타했다면 때린 사람이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시간의 손실은 이런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오이밭을 지키는 경비원으로 생각해야 한다. 모욕이란 피해자와 가해자의 형편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원수와 원한. 두 친구 A와 B가 있었다. A가 B에게 낯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했다. 다음 날 반대로 B가 A에게 도끼를 빌리러 갔을 때는 A는 넌 나에게 낯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너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겠어 라고 말한다면 원수가 된다. 하지만 A가 B에게 도끼를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난 다음 날, B가 A에게 외투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A가, 너는 나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외투를 빌려줄게. 난 너와 다르니까. 라고 한다면, 원한이 생기게 된다. 고집 불통으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원수와 원한을 많이 만든다. 남에게 망신당하는 것을 지옥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남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 견디기 힘들어한다. 망신을 준 사람과는 원수가 되고, 화를 풀기 전까지는 좌불안석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원한는 언제나 우리를 분노로 들끓게 하며 끊임없이 이웃에게 당한 억울함을 되내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중동질한다. 저자는 네가 난관에 처했을 때 너에 대한 도움을 거절했어. 그런데 지금 너에게 도움을 청하다니. 너는 그를 도와줄 필요가 없어. 원하는 언제나 이런저런 괴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 성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조금의 차별을 두지 말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다. 만약 당신이 이웃에게 작은 잘못이라도 저질렀다면 당신은 그 일을 매우 심각하게 여길 것이다. 거꾸로 당신이 이웃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당신은 그 일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웃이 당신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었다면 당신은 그 일을 대단한 일처럼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이웃이 당신에게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면 당신의 눈에는 그 일이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강자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적을 친구로 삼는 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여자. 착하기로 소문난 부부가 아이가 없어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후 남편은 곧 재혼을 했는데 불운하게도 악한 여자를 만나서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혼한 아내도 곧 재혼을 했는데 그녀 역시 악한 남자를 만났다. 새로 얻은 남편은 그러나 아내를 닮아 어질고 착한 사람이 되었다. 이처럼 남자는 언제나 여자에 의해 변한다. 어느날 왕이 느닷없이 라삐 가말리엘에게 말했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도둑이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느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 그의 갈비대를 하나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때 라삐의 딸이 왕에게 물었다. 제가 왕의 말씀에 답해도 되겠습니까? 왕이 허락하자 가말리엘의 딸이 말했다. 간밤에 저기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은 은상자를 가져간 대신 금상자를 놓고 갔습니다. 왕께서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 그래. 그거 참 부러운 일이로다. 그런 도둑이라면 나에게도 매일 찾아왔으면 좋겠구나. 왕의 말에 라비의 딸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남자가 갈비뼈 하나를 잃고 자신과 함께 할 여자를 얻는 것은 훨씬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은 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을까?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하느님은 남자의 어느 부위로 여자를 만들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여자가 오만해질까 싶어 남자의 머리로는 만들지 않았다. 지나친 호기심을 불러올까 두려워, 눈도 제외했다. 남 얘기 듣기를 좋아할까 두려워, 귀도 제외했다. 수다 떠는 걸 좋아할까 두려워, 입도 제외했다. 질투심이 많아질까 두려워 심장도 제외했다. 지나친 소유욕을 경계해 손도 제외했다. 사방으로 돌아다닐까 두려워 다리도 제외했다. 겸손하고 공손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 신체의 중요한 부위로 만들어야만 했다. 네 번째 이야기. 결혼의 조건.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혼해 한 몸이 된다. 남자는 아내를 맞이하기 전에는 부모를 사랑하고 결혼한 후에는 아내를 사랑한다. 남자의 가정은 바로 아내이다. 라삐 요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태껏 내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않고 나의 가정이라고 불렀다. 아내 없는 남자는 삶의 즐거움과 활력이 없고 어떠한 축복도 은총도 없다. 남자는 아내를 맞이해 가정을 이루어야 비로소 삶이 안정된다. 그래서 탈무드는 현모양처를 얻는 것은 야훼의 은총을 입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 없이는 신을 볼수 없다고 강조한다. 유대인들은 달무도 없는 도덕은 존재하지도 않고 평화 역시 없다고 가르친다. 하느님과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세 가지는 곧 형제 지간의 우애, 이웃과의 우정 그리고 부부간의 금슬이다. 이유 없이 아내를 미워하지 마라. 하느님은 지금도 당신의 아내의 눈물 방울을 빠짐없이 세고 계신다. 남자의 여자, 즉, 아내가 죽던 날 세상은 어두워지고 그의 발걸음은 느려졌다. 그의 지혜도 지식도 모두 바닥났다. 결혼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토라를 팔아도 된다. 여자의 재산을 보고 결혼하려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일 뿐더러. 스스로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버지는 딸의 배우자를 구해줄 책무가 있다. 딸이 현명한 어머니가 되도록 교육할 책임도 있다. 로마의 한 여자가 라피에게 물었다. 거룩하신 하느님은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얼마 걸리셨습니까? 모두 엿새 걸렸습니다. 그럼 엿새가 지난 뒤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남녀의 혼인 중매를 하셨지요. 하느님이 고작 중매쟁이 노릇이나 하셨다고요? 그건 아무나 할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저도 남녀 짝을 지어 혼인시키는 일은 할수 있습니다. 이 일은 보기와 달리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날 저녁 로마 여자는 곧바로 천명의 남녀 노예를 불러놓고 제 마음대로 짝을 지어 결혼시켰다. 그런데 다음날 이마가 깨졌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혹은 눈알이 뽑힌 수백 명의 남녀 노예들이 그녀를 찾아와 배우자를 바꾸어 달라며 아우성을 쳤다. 너의 아내를 존경하라. 너 자신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너희 아내에게 언제나 존경받을 수 있는 남편이 되어라. 가정의 모든 행복은 아내에게 달려 있다. 너희 아내가 키가 작다면 허리를 굽혀 이야기하라. 남자가 먹고 마시는 것과 옷을 사는 것에 과도하게 지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하는 지출은 가끔씩 무리해도 괜찮다. 아내와 아이는 남편에게 의지하지만 남편은 하느님께 의탁하며 살기 때문이다. 젊은이어 고개를 들어 지혜로운 배우자를 찾아라. 외모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라. 악처란 남편에게 한 샘병과 같은 존재이다. 악처와 사는 남자는 종교적으로 그녀와 이혼할 수 있다. 다만, 아내와 이혼한 남자는 재단에서 그녀의 미래 행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남편이나 아내가 정신 이상자라면 이혼하면 안 된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정신 이상자가 보호자를 잃으면 사기꾼들의 사냥감이 될 것이다. 정신 이상자인 남편도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 그리고, 이혼증서는 반드시 의식이 정상적일 때 작성해야 한다. 아내가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결혼식을 거부할 때. 둘째, 성교 불능증일 때. 마지막으로,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그럴 의지가 없을 때이다. 네 번째 이야기. 교육. 부모는 자식 때문에 발을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 어릴 때는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지는 않을까. 다 자란 후에는 바른 직업을 찾아 제 역할을 하며 살수 있을까 걱정한다. 결혼 정년기가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결혼 후에는 아이를 갖지 못할까 걱정한다. 이렇듯 부모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다. 그러나 유대인의 교육법, 즉 탈무드 교육법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며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교육은 이렇듯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그 사랑을 자신의 자식에게 쏟는 식으로 순환되고 있다. 두 명의 라피가 있었다. 이 라피들은 팔레스타인으로 교육 사찰을 떠났다. 그들은 그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잠시 알아볼 것이 있다고 하자 그 마을의 경찰관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나왔다. 두 라피가, 아니요. 우리는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자. 이번에는 마을의 수비대장이 나왔다. 그러자 두 라피가 말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것은 경찰서장이나 수비대장이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입니다. 경찰이나 군대는 마을을 파괴할 뿐이고 진정으로 마을을 지키는 사람은 교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이는 유대인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따라서 배우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공경하듯 스승을 존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육 두 번째 이야기에 새끼 암양은 어미양을 따른다.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이다. 매와 다른 새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다른 새들은 새끼가 추락할까 두려워 새끼를 두 발로 꼭 쥐고 난다. 그러나 사냥꾼의 총 말고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매는 새끼를 자신의 날개에 태운 뒤에 창공을 날게 된다. 자신이 사냥꾼 총에 맞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교육 세 번째 이야기. 모세가 시나이 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십계명을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의미로 절대적인 담보물을 가져오너라. 그래야 십계명을 주겠노라. 그렇다면 저희 조상을 담보로 삼겠습니다. 이 담보물은 믿음이 가지 않는구나. 더 좋은 것을 가져오너라. 그렇다면 저기 예언자들을 담보로 삼겠습니다. 그것도 믿음직하지 않구나, 나의 아들아, 더 좋은 담보물을 가져오너라. 우주의 주제자시여, 그럼 저희 자식들을 담보물로 삼겠습니다. 마침 내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참으로 마음에 드는구나. 그 애들을 위해 내가 십계명을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그래서 현자들은 하느님이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들에게서 인류의 희망을 보셨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스승 유대인 가정에서는 반드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친다. 그러나 이때 아버지가 자주 화를 내거나 지나치게 엄격하면 아이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해 배울 마음을 상실하고 만다. 아버지라는 뜻의 파더는 히브리어에서 스승이라는 뜻으로 통한다. 가톨릭의 신부를 파더로 부르는 까닭도 히브리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아버지보다 스승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만일 아버지와 스승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한 사람만 구해야 한다면 아이는 우선 스승부터 구한다. 유대인들은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이야기 두 형제 두 형제가 다투고 있었다. 두 사람 중 어느 쪽 의견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다툼이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었다. 어머니의 유언을 해석해보면 각자 일리가 있었다. 두 형제는 어릴 때부터 전쟁 때문에 독일, 러시아, 시베리아와 만주 등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숨어 다닌 탓으로, 형제가 남달리 두터웠다. 그런데 어머니의 유언을 놓고 다투면서 서로 비방하고 반목했다. 형은 동생을 잃고 동생은 형을 잃을 처지가 되고 말았다. 두 형제는 서로 말도 끄는 데다 한 방에 있는 것조차 싫어했다. 어느날 두 형제는 따로 나를 찾아와 형은 동생을 잃었음을 동생은 아끼던 형을 잃었음을 크게 한탄했다. 이것을 보면 이두 형제는 애초부터 다툴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강연할 기회가 생겨 주최 측에 두 형제가 서로 모르게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했다. 서로가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평소에 얼굴을 마주치면 이내 헤어져서 돌아갔겠지만, 이날만은 초청자의 체면을 생각하여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필자는 형식적인 말을 끝내고 한편에 탈무들 이야기를 시작했다. 두 형제가 산을 사이에 두고 형은 오른편에, 동생은 왼편에 살았다. 형은 결혼해 처와 자식이 있었고 동생은 작은 집을 짓고 혼자 지냈다. 1년 농사를 끝내고 두 형제는 모두 만족스러운 수확을 이루었다. 형은 곡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하느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내게는 마음씨 착한 아내와 아들, 딸까지 있는데, 한 해는 충분히 먹고도 남을 곡식까지 주셨어. 아, 근데, 혼자 사는 동생은 외롭고 힘들 거야. 오늘 밤 동생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곡식을 그의 집에 가져다 놔야겠다. 그러면 누가 그랬는지 눈치채지 못할 거야. 그 시간에 동생도 풍년이 든 밭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하느님이 나를 도우셨어. 하지만 형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딸린 가족도 있으니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할 거야. 오늘 밤에 형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곡식을 형네 집에 옮겨놔야겠어. 내일 형이 발견하더라도 누가 그랬는지 모를 거야. 그날 밤두 형제는 각자 곡식을 지고 길을 나섰다. 그러다 자정 무렵 산꼭대기에서 서로 마주치고 말았다. 형제는 서로를 보자마자 그만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일곱 번째 이야기. 가정의 평화. 라삐 메이어는 매주 금요일마다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한 번에 몇백 명씩 몰려들어 그의 설교를 들었다. 그들 가운데 한 여자가 메이어의 설교를 정말 좋아했다. 다른 여자들은 금요일이면 안식일 음식을 만드느라 바쁜데 그녀는 매번 라비의 설교를 들으러 왔다. 그러던 어느 날밤 설교가 길어져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문 앞에는 그녀의 남편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서 있었다. 내일이 안식일인데 음식을 준비하지도 않고. 어디로 쏘다니냐며 화를 내며 물었다. 아니 도대체 어디 갔다 오는 거요? 아, 회당에서 라비님의 설교를 듣고 오는 길이에요. 설교? 그럼 그라비의 얼굴에다 침 뱉고 오기 전까지는 집안에 한 발짝도 들어설 생각 마시오. 남편은 그렇게 소리치며 문을 쾅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집에서 쫓겨난 아내는 하는 수 없이 이웃집에서 한동안 머물렀다. 이 소문을 들은 메이어는 자신의 설교 때문에 한 가정의 평화가 깨졌다며 몹시 자책했다. 그러고는 사람을 시켜 그 여인을 불러 눈이 몹시 아프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남의 침으로 씻으면 낫는다고 하니 제 눈을 좀 씻어주시오. 그리하여 여인은 라비의 눈에다 침을 뱉게 되었다. 소식을 전해들은 라비의 제자들은 마치 자신이 모욕을 당한 듯 스승에게 물었다. 아니 선생님께서는 덕망이 높으신데 어찌하여 여자에게 얼굴에 침을 뱉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라비가 대답했다. 가정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 심한 일도 할수 있다네. 여덟 번째 이야기. 아빠 새, 아기 새. 새 무리 중 늙은 새는 항상 둥지를 지키고 있었다. 힘이 없어 비행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때 건강한 젊은 새가 멋지게 창공을 선회하다 바람을 가르지르며 둥지로 날아오더니 사냥한 먹이를 모두 늙은 부모에게 바쳤다. 이 모습을 다큐멘터리 방송으로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울컥하며 고향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리거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기 마련이고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법이다. 인간은 돈을 벌고 그것을 소비하는 기계에 불과할까? 그렇다면, 인간의 사회관계가 기계에 의존할 때의 효율은 얼마나 될까? 고장난 기계가 어느 날 갑자기 폐기 처분되어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되면 누구나 자신이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될 것이고 깊은 회의감에 젖어들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본인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될 것이다.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다.그러니 노인을 단지 폐기 처분되어야 할 노세한 기계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그가 인생에서 축적한 수많은 삶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은 참된 지혜와 경험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깊은 통찰력도 지니고 있으며 정의와 사랑에 대해 깊이 이해한다. 이렇듯 노인은 이 모든 덕과 품위를 쌓은 산증인들이다. 아빠새가 아기새 세 마리를 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건너려고 했다. 그런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자 아빠 새는 마지부터 한 마리씩 바다를 건너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바다 한 가운데쯤 건넜을 때 아빠 새는 품 안의 마지에게 물었다. 얘야, 아빠는 너를 위해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있단다. 너도 커서 어른이 되면 아빠를 위해 이렇게 해주겠니? 마지가 대답했다. 어, 제가 무사히 육지에 도착만 한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라도 다 해드릴게요. 마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 새는 화가 나서 마지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러고 나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런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건 것일까? 아빠 새는 이번에 둘째를 데리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다. 도중에 마지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했더니 놀랍게도 둘째도 마지와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게 아닌가. 아빠 새는 둘째 역시 바다에 던져버린 다음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너도 마찬가지로구나. 아빠 새는 마지막으로 막내를 품에 안고 바다를 건너며 두 형제에게 했던 질문을 다시 던졌다. 그러자 막내가 대답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지금 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풍랑과 싸워가며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할게요. 저는 거짓말은 못 하겠어요. 제가 커서 아이가 생긴다면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제 자식에게 주겠어요. 막내의 말을 들은 아빠 새가 말했다. 아주, 아주 훌륭한 대답이로구나. 나도 최선을 다해 너를 바다 건너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마. 아홉 번째 이야기. 건강에 대하여. 3000년도 넘은 더 오래 전부터 유대인은 전염병이나 역병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병을 예방하기 위해 몸을 자주 씻어 깨끗이 한다던가 건강에 관한 처치를 실행하고 있었다. 유대인이 집단을 이루어 사막을 여행할 때한 사람이라도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은 돌림병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 돌림병은 집단 전체를 감염시키곤 했다. 따라서 유대인은 옛날부터 건강한 생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청결인데 어쩌면 이는 경건함보다 우선한다. 음식을 만들기 전과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전염병을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신이 사용한 물컵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도 안 된다. 이로 인해 다른 이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인간에게 유익한 땀에는 세 가지가 있다. 병에 걸린 뒤 나는 땀, 목욕하고 흘리는 땀, 그리고 노동으로 인한 땀이다. 뜨거운 물로 목욕한 뒤에 바로 찬물로 헹구지 않는 것은 마치 용광로에서 재련된 철을 즉시 차가운 물에 넣지 않는 것과 같다. 라피 가말리엘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서 부러운 점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즉 음식을 먹고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성생활을 할때 정도를 지킨다는 점이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위에 3분의 1만 먹고, 3분의 1만 마시고, 3분의 1은 비워둔다. 절약을 하기 위해서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든 음식은 간단하고 소박하게 먹는다. 다음은 그들의 건강법 중 일부이다. 너무 오래 앉아있지 않는다. 치질에 좋지 않다. 너무 오래 서 있지 않는다. 심장에 좋지 않다. 너무 오래 걷지 않는다. 뼈에 좋지 않다. 앉고 서고 걷는 일을 공평하게 3분의 1씩 분배하라. 여행, 성교, 돈과 노동, 음주, 수면, 뜨거운 물 사용, 오락 이 여덟 가지는 지나치면 해롭고 적당하면 이롭다. 알코올과 도박, 범죄. 이세 가지는 인간을 해친다. 운동은 인간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질병을 예방해 주지만 평소 건강한 사람들은 운동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운동을 하면 인체는 활성화된다. 몸은 운동을 통해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 에너지는 체내에서 힘을 형성하며 나중에는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리고 운동으로 나쁜 습관을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다. 의사들은 운동이야말로 인체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보약보다 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또 운동을 할 때는 강약이 있어야 한다. 힘을 너무 많이 쓰는 운동은 호흡에 나쁜 영향을 끼치며 격렬한 운동은 몸을 피로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무 긴 시간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슬픔에 너무 오래 빠져있지 말고 일부러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마음의 기쁨은 사람을 활기차게 하며 즐거움은 사람을 장수하게 한다.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줄이며, 걱정은 노화를 앞당긴다. 마음이 즐겁고 정상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먹어도 다 맛있다. 아름다운 소리, 풍경, 그리고 향기는 인간의 정신 상태를 긍정적으로 만든다. 감정의 변화는 인간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사람은 안색이 좋고 목소리가 유쾌하며 에너지가 넘친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표정이 어둡고 활력이 사라진다. 그리고 얼굴 색이 변하고 기분이 우울해지며 목소리에 힘이 빠진다. 맥박도 약해진다. 유쾌한 일이 생기면 신체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몸이 튼튼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며 표정이 밝아진다. 이어 동작까지 민첩해지고 맥박이 빨라지며 체온이 상승한다. 그뿐만 아니라 뺨이 상기되고 눈빛도 빛이 난다. 공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을 생각하는데 쓰며 사회 생활을 거부한다. 게다가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마저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그게 달하면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고 해도 치료할 방법이 없다. 열 번째 이야기 시간에 대하여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유대인들은 정신적으로 노예였다. 그들은 몇 세기에 걸쳐서 노예였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노예 생활을 했다. 자유 시간이란 개념은 전혀 알지 못했다. 노예한테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갑자기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고 마침내 십계명이 주어졌다. 처음에는 10계명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들은 점점 시간에 대한 개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매일의 시간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가를 되풀이해서 물었다. 오늘 하루 어떤 좋은 일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하루의 마지막에는 오늘은 과연 좋은 날이었는지 어떤지를 물었다. 오늘은 좋은 날에 이틀째였는가 하는 식으로 물었으며 매일 조금씩 음식을 회당으로 가지고 갔다. 7주간, 즉 49일 동안 반복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11세에서 14세 되는 어린아이에게도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절대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휴일은 시간과 관계가 있다.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날만큼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배우게 된다. 열한 번째 이야기. 자살에 대하여. 매일 조금씩 자살해 가는 사람은 이승이나 저승이나 속할 곳이 없다. 조금씩 자살한다는 말은 매우 우스운 표현이지만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매사에 지나치게 고민하거나 후회하여 생기를 잃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이 나빠져서 마침내는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하루하루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다. 인간은 매일 새로운 기회를 접하며 또 새로운 기회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 말은 하루하루가 각기 다르고 새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비관하거나 후회하거나 괴로워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매일 조금씩 자기를 죽여가는 사람은 이와 정반대의 생활을 하는 셈이다. 유대 사회에서는 자살보다 더큰 죄악은 없다. 한때 유대 민족은 자살한 사람을 묘지에 묻지 못하게 했다.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말살되고 추방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매일 자기를 조금씩 죽여가는 자는 이 세상을 즐겁게 살수 없으므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할수 없다. 게다가 자살한 사람은 죽어서도 말살되기 때문에 저 세상에도 속할 수 없는 것이다.